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 마치 한여름처럼 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도 이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구 31도 등 평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1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화창한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 29도, 청주, 광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7도, 대구 15도에서 낮에는 서울 24도, 청주, 전주 26도, 부산은 23도가 되겠는데요. 밤한때 중부와 전라 서해안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계속해서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